8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육식맨이 홈플러스에 당당치킨 후기 영상을 남긴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요리 유튜버, 오로지 고기 요리만 다루는 육식 전문 유튜버인 87만 유튜버 육식맨이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렇게 다 해서 26,000원 마트 치킨 3대장 진짜 어렵게 모아 먹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육식맨은 홈플러스 당당치킨, 이마트 오븐치킨, 롯데마트 한통치킨의 후기를 남겼죠. 특히 육식맨은 당당치킨에 대해 맛있는데 6,7천원 치킨의 맛이 난다, 마트치킨이라는 느낌이 들긴 한다라며 솔직한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육식맨은 오플런을 하면서까지 사와서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한입 먹고 나서 공복이 좀 가시니까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면 싼 치킨, 가성비 치킨을 사러 간 거지 않냐, 6,990원이라는 가격에는 좋은 맛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죠. 이어 하지만 식은 것을 다시 데운다는 과정 자체에 한계가 좀 있고 프랜차이즈 치킨이랑은 될 바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라면서도 염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속에 간도 안 뺀 대충 만든 치킨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3대 마트치킨에 대해 프랜차이즈와 마트치킨의 벽이 존재했다, 물론 가격도 벽이 있다만 맛의 벽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며 분명 사온 치킨은 맞지만 마트치킨인 게 티는 난다, 진짜 싸게 오늘 치킨을 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참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해당 후기 영상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프랜차이즈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며 쓰디쓴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애초에 마트치킨과 프랜차이즈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BBQ 광고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유일하게 혹평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식맨은 BBQ 광고가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 계약이 얽힌 것도 아니고 공정히 맛을 평가할 수가 있다라며, 그리고 공정할 필요도 없다, 느낀 대로 솔직하면 된다, 오늘 영상 포함 육식맨의 모든 영상에 단 한순간도 거짓 맛 평가는 없다,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 마트치킨 맛을 평가했다가 육식맨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